한 달 목표가 뭔가요? 요, 리코더를 10번 받아 연습하는 거랑요, 줄넘기 하루에 2,000개씩 하는 거예요. 2,000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줄넘기 2,000개랑 악기 연습 하모닉 리코더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저는요, 운동으로 있죠. 운동으로 킥보드 마을 세 바퀴예요. 근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마을이 대실이요. 엄청 큰 마을. 네, 그럼 두 번째 목표? 까치 말라 한발 점프하는 건데 300회 하면 발목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럼 좀 줄여서 하세요. 네. 네. 제가 필요했던 것은 급식 먹을 때 조금 달라고 하지 않기랑 또 제가 뭔지 까먹었대요. 맞다, 일기 몇 쓰겠지? 선생님이 절대 까먹었네. 네. 저는 인라인 하루에 30분씩 하기랑 리코더 30분씩 연습하기랑 영어 단어 송 그 한 번 듣고 영어 한 번 쓰기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줄넘기 1,000개 하기 하고 염전 두 바퀴 돌고요. 리코더 20번 하기예요. 네. 아, 일기 매일 하루에 20주까지 쓰고 편식을 아예 안 하고 꼭꼭 잘 씹어 먹을 거예요. 네. 그 내 우쿨렐랑 리코더랑 피아노 40분쯤 연습하고 또 영어 단어는 그냥 연습하면서 A에서 A, B, C, D 이렇게 G까지 매일매일 하는 거 하고 싶어서 골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할 일은, 제 목표는 좀 가까이 와서 크게 말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엄마 설거지 도와주는 거라 TV는 하루에 한 시간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고른 것은 키 크려고 줄넘기 1,500개를 골랐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좋게 일기를 특별한 일을 썼습니다. 일기 쓰기? 네. 네. 시작. 저는 한 달 계획으로 동생과 잘 놀아주기와 리코더 꾸준히 연습하기요. 네.